자, 11강 1번이요. If simple observations were the only factor. 사실 여기 좀 이런 거 내신 대비할 때 나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were를 쓴 거 보니까 if 나오고 여기는 뭐라고 보는가. 가정법 과거를 보는데 근데 이렇게 끊고 나서 여기에 지금 주어가 나오고 그 뭐가 아니라 could가 아니라 can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요거 이런 거는 좀 학교생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고. 물론 이게 없어 이런 거 몰라도 해석은 됩니다. 그냥 얘를 가정 처리하고 그냥 뭔 말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그렇지? 뭐 굳이 문법적 용어를 하면 뭐 혼합가정법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알았어요? 니네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알았어요? 뭐 could를 쓰면 틀리는 거냐? 뭐 나 제가 볼 땐 전혀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만약에 단순한 observation 뭐라는 것이? 네, 관찰이라는 것이 관찰 지켜보는 것이요. 유일한 요소라면 어디에서 determine 뭐 하는데 시작 결정하는데 뭐를 우리의 지식을 뭐에 대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갖다 결정하는데 유일한 요소가 되는 게 관찰이라면 그러면은 nothing error라면 전혀죠. 전혀 nothing no가 완전 부정입니다. 자 어떠한 것도 어떻게 뒤에 것보다 다시 말하고 뭐보다 더 확실할 수 없다. 그럼 뒤에 거가 가장 확실하다는 거지, 그지? 아, 뭐가 확실하대? 사실, fact, that, 요 that은 무슨 that? 동격 that이죠. 예. 얘는 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구가 stationary. 선생님, 요 단어 되게 사랑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네. 움직이지 않는 이라는 단어죠. 요거 만약에 nery로 끝나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문방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 맨날 헷갈려. 아, 그래서 잘 적어 놓으세요. A입니다, A. 움직이지 않는 정적이라는 단어, 선생님 좋아하는 단어 뭐 있지? 그렇죠. 스태틱이 있지. 고맙다. 또, 아주 간단한 단어 하나 있는데. 그렇죠. Still waves. 그렇죠. 파도 잠잠할 때 still. 요 세 가지. 알았어요? Sedentary라는 단어도 아십니까? 아십니까, 혹시? 아, 앉아서 하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알았죠? 이것까지는 무리고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알겠죠? 네, 아주 수능 1등급 단어들입니다. 얘는 확실하죠. 우리가 관찰을 했어. 그렇지. 우리가 관찰했을 때는 봐봐. 유일한 사실은 뭐야? 지구는 움직여 안 움직여? 그래 딱 봐봐. 글쎄 지구 움직여. 니네 느낄 수 있어? 아, 대단한 새끼입니다. 알았죠? 니네 뭐 슈퍼맨이야? 어떻게 느껴? 느껴? 너 지금 어지럽니? 어머 씨발 어지러워. 왜? 지금 막 돌아오고 있었어요. 막. 이해됐습니까? 네. 이거보다 더 확실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됐어요? 됐어요? 네. 네. 자,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자, humankind 누구는 시작? 인류는 네. 자, has observed 뭐 했다? 관찰했다. 뭐를 별들에 이렇게 바뀌는 거 이거 별들 이거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별 주율이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맞냐? 네, 별의 일주. 아, 별의 일주 운동, 예, 일주 운동이라고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할게요. 예. 별 가만히 안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apart from 하면 뭐뭐는 제외하고 뭐뭐는 말고 알았죠? 네. 이거는 우리 상관하지 말고 이런 뜻이야. odd가 원래 무슨 뜻이 있지? 이상한인데 여기서는 답지에 보니까 뭐 가끔씩 이따금씩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도 그런 뜻이 있는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네. 자 이따금씩 뭐 지진 이거 있다 할지라 이건 잠깐 버리고 그런 얘기 알았지? 우리가 네. 그다음에 자 이거 뭐 1번 2번 똑같겠죠 모양은. 자 experience 뭐였다? 경험했다. 뭐를. 자 이거는 조금 긴데 뭘 봤어야 될까요? 이 as는 일단 체크를 했어야 되네.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될까? 뭐를? 땅을 뭐로써? 이거로써. 알았죠? 네. 아, 그렇지. 뭐라고? 이거를 저거로 뭐했다? 경험했다. 알았지? 아 우리가 뭐라는 거? 우리 인류 이거 it가 가리키는 단어는 인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네. 네, 인류의 발 아래에 있는 땅이 아 뭐구나? 뭐구나? 그렇지. 고정된 어떤 지점이구나. 안 움직이잖아, 얘, 그치? 아, 그치? 어떤 지점, 시작. 그 지점으로부터 모든 다른 움직임을 갖다 뭐 하는? 관찰하는. 됐습니까?
아, 요런 거 모양 좀 이상해 보이지만은 선생님 얘기했죠. 의자 앉을 의자 어떻게 쓰라고. 어 체어 해보세요. 아니야 이렇게 쓰라고 했어. 오니치 투싯. 다시 뭐라고? 아 이거 기억 안 납니까? 이런 거 하나씩 외우라고요. 집 살집 시작. 어 하우스 이니치 투 리브. 흉신 새끼들아. 어 펜 어 펜. 야 한 새끼도 안 나오네. 어 펜 어 펜 위드 위치 투 라이트지. 아씨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어. 어 페이퍼 시작. 어 페이퍼. 아 원래 이렇게 생기겠지. 투 라이트 하면 종이 시작. 종이 위에다 쓰겠죠. 운인데 이 앞으로 간다고 어떻게 운이치. 알았어요? 네. 그냥 투부정사 형용사 문법에 관계대명사 이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모양이 붙어가지고 물론 여기에 뭐 주어동사가 의미상 생략된 게 있을 겁니다. 자 다른 움직임을 갖다가 관찰 거기로부터 관찰 이거는 외우시고요. 알았어요? From each to see. 하여튼 그렇게 뭐 해왔다? 어 별이 움직이는구나. 어 얘는 가만히 있는구나. 이거를 다 뭐 했다? 관찰하고 경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간단해지죠? 네. 네. 다음 가겠습니다. 네. To accept that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and turn on its axis on daily basis is to move away from experience to start to interpret what is seen in the light of theory라네요. 이 to는 to 부정사의 부사주용법 맞습니까? 아니야 네, 이 새끼야. 명사. 네, 이거 만약에 부사주용법이면은 뭘 찾았어야 돼? 컷마를 찾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아니에요. 모양이 그렇게 안 나갑니다. 지금 여기에 요걸 찾았어야 돼요. 요거 보이시죠? 요게 동사입니다. 알았죠?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자리다? 주어. 어? 네. 아, 그러니까 억세팅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돼요. 됩니다. 그렇죠? 네. 상관없죠. 원만한 것은이라는 것은 투부정사도 되고 뭐도 돼? 동명동사도 되니까 그렇지? 데디아를 받아들이는 거. 왔으면 안 됩니다. 네. 네. 왜 안 돼요? 왔으면 왜 안 됩니까? 디가 뭐 할 거니까 앞으로 완벽할 거니까 그지? 아 무슨 동사로 쓰인 거야 지금? 자동사로 쓰였다는 얘기 알았지? 지구가 뭐 한다? 돈다. 어디에? 태양 주위에.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 이게 그야말로 현실에 대한 지식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네. 아,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관찰만 했을 때죠. 그죠? 아, 여기는 이제 진짜네요. 그리고 턴 도는데 뭘 이게 축이란 단어야. 축 알았지? 네.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 즉 뭐 한다는 의미가 돼 얘가. 지구에 이거 이트가 가리키는 단어는요. 에, 이거 이트 가리키는 단어는 어, 이게 지구야. 지구. 자전. 이건 자전이죠. 자전하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이거 보세요. 이거 공전이면 씨바 뒤집니다. 어떻게 오늘 데일리 베이스니까 매일이죠 매일 그죠? 아 이러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 자전 속도가 너무 빠른데요. 아 제가 공전 속도가 많이 빠른데요. 왜 했더니 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있어요. 막 그러면 존나 어지럽죠.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이것도 해석이 뭐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었어요? 단순한 뭐야 시작. 단순한 경험. 무슨 경험? 무슨 경험? 무슨 경험? 빨리 관찰이라는 단순한 경험이었잖아. 마치 이거로부터 떨어져 이동하는 것이래. 알았어? 그것이 바로 뭐가 돼야 돼? 이건 동격으로 보면 됩니다. 즉 뭐 하는 것이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빈칸으로 상당히 중요한 게 되는 거지. 그죠? 지금 뭐 하는 거? 시작. 뭐 하는 거? 해석하세요? 해석하는 거. 뭐를? 이거 모양 다 좋네요. 보여지는 것을. 어떻게? 이론이라는 것의 관점 속에서요. 라이트가 무슨 의미가 있다? 관점의 의미가 있다. 알았지? 뭐가 필요하다, 빨리? 이론에서 보여지는 것을 갖다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답이, 정답이 뭐가 돼? 해석과 관련된 단어가 정답이 되는 거지. 네. 자, 이거 4번은 이해됐습니까, 이 문장? 네. 아, 나 맨 처음 읽었을 때 뭔 말인가 했는데. against라는 표현이, 아, 뭐뭐에, 대항하여, 뭐뭐에 반대로라는 의미라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in contrast to의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뭐 어떻게 대조적으로 알았어요? 예. 자, 뭐의 대조적으로 모든 증거 우리의 감각에. 자, 보자. 우리는 알고 있어. 우리가 뭐 하고 있다는 거. 돌진하고 있대. 뚜루 시저 뭘 통과해서 우주를 통해서 우리가 돌진. 뭔 말이야? 이거. 운전. 뭔 말이야? 운전하는.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 뭔 말이야? 운전 아니야? 밖에서 공전이라고. 봐봐. 우리의 감각의 증거는 뭐야? 관찰. 그렇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 내가 안 어지럽잖아. 이거와는 반대로 그런 말이야. 어쨌거나 우리의 지식으로는 뭐해? 머릿속으로는 알고는 있다. 우리가 뭐 하고 있다는 거? 이동하고 있다는 거.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얘 알았어? 네. 그래서 무슨 증거? 시사 해석되지 않은 증거는 그러므로 적절해 부적절해? 부적절한.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고 부적절한 기반이 된다고 해서 어떤 과학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깔끔했죠? 해석되지 않는 증거가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된다잖아 여기서. 네. 이론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근데 이번 센서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응? 이번 선지의 센서리라는 절대 안 감각기관만으로 얻은 증거는 그거보다 더 좋은 답을 골랐어야 되죠. 나, 선생님 솔직히 난 이거 뭘로 썼는지 아세요? 나 그냥 읽자마자 대충 읽고 나 1번이라 했습니다. 느낌 알아? 아 뭐 온니 나왔잖아. 씨바 그건 봐요. 야 온니 나왔잖아. 이것만 그러면 치우친 거 씨바 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예습. 야 너무 쉬운데 오늘 거? 하면서 이제 답을 하는데 오 씨바 5번이라 해서 5번 단어가 오! 이런 단어가 있었네. 우선 깜짝 놀랐지. 얘가 더 확실하네요. 여기서 정해줬으니까요. 나쁘지 않네. 자, 깔끔하게 해석했죠? 네. 네. 순서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자, 다음 두 번째 거. 쿠퍼, 스미스. 쉬워요. 쿠퍼를 얘기하고 싫어하랴. 자. 자, 1967년 책에서 끊으시고 쿠퍼 스미스라는 사람이 첫 번째 감지했다 말을 긍정적인 릴레이션십 관계를 뭐와 뭐 사이에? 자존감의 수준의들 사이에서 누가 누소소의 엄마들과 걔네들 아이들 뭐 쉽습니다. 그런데 얘가 더 중요하겠죠 이거보다. 그죠? 그러나 이제 몇 명이야 지금? 이 세 명은 메이저 컨시더러블. 선생님 이 단어 좋아한다 했죠? 상당한 컨시더레이트 사리개표. 자, 상당한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활용했다. 이러한 요소를. 자, 뭐라고? 자, 바이 포인팅 아웃. 데디아를 지적함으로써. 데디아 완벽. 왔으면 안 되고요. 부모들이 실제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걸. 걔네들에게 이게 해석이 이게 수요 동사네요. 아이들에게 뭘 보여줘야 된다고? 길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치? 어디로 가는 길을? 자긍심으로 가는 길을. 됐어요? 네, 자존심의 그런 길을. 그래서 이거 보여주는데 어떻게 이 말이 더더욱 중요하겠죠? 그죠? 바이 뭐에 의해서 시작? 어떻게 해서 걔네들이 걔네 누구의 시작? 걔네 자신의 도전이나 어떤 갈등이나 어떤 문제들을 갖다가 뭐 하는지 다 처리하는지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이 그들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이 시방생아 부모들이라 하잖아. 부모. 가만 있어봐. 야 이거 해설지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 뭐 해야 한다라고 해서 되냐 지금? 이거 문제가 두 개 되는 거야. 보여준다. 라고 그냥 그 작은 단계라서. 이 몇 번이야? 2번이야. 데디아 이런 점을 데디아라는 점을 갖다가 지적함으로써. 예, 네, 좋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지적함으로써네요.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간 거 알았지? 자, 가자. 다음에 임팩트. 너네 임팩트는 임팩트
또 해보세요. 뭐 있습니까? 시작. 인플루언스. 또 하나 뭐 있죠? 이펙트죠. 네. 네, 이거는 어떤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오브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온이 나와요. 온. 이 모양이 항상 해석 시작. A의 영향, 뭐에 끼치는, B에 끼치는 할 때 온이 나온다고 항상 패턴이. 네. 알았어? 네. 아, 이 패턴 하나 깔끔하게 하면 씨발 뭐 얼마나 좋냐. 안 나오냐? 아, 그럼 온이나 오픈이나 똑같은 거야, 그지? 네. 아, 그러니까 딱 그냥 보자마자 그냥 해석이 돼야 돼. 시작. 누구의 부모의 행동이 어디에 끼치는 아이의 자, 이렇게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라고 제발 좀. 얘가 중요한 거지, 그지? 부모의 시작. 부모의 행동이 아이에 끼치는 것이 뭐하다 시작. 부정할 수. 단어 좋네요. 다시 말하고 부정할 수 없는. 그렇죠? 예. 기분도 외워야 되죠. 기분. 분사 구문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야 돼. 뭐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알았어요? 다시 말하고 뭐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 뭐를 고려할 때? 단어 어휘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크겠다 여기. 자, 이 단어 메이처가 성숙한 이거니까 러티니까 성숙함이란 명사, 인메이처니까 미성숙함이 되겠죠, 그죠? 자, 아이들은 당연히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함을 고려할 때 누구의 아이들의 그러나 됐습니까? 네, 그러나 부모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봐봐 뭐라냐 부모의 뭐래 시작 부모들의 표현인데 어디 또 나오죠 자기 자신의 해결에 대한 표현이 알았어 뭐에 대한 해결 어떤 자존심의 문제에 대한 알겠습니까 그것이 자 뭐래요 훨씬 더 자 비교급 강조 훨씬 더 인플루언셜 뭐하다 더 영향 있다 뭐보다 시작 걔네들이 가르치는 게 어떻게 빨리 어떻게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이런 어휘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았죠 위에다 적어주세요 어휘 해결책 이런 단어가 니네 학교 선생님들 다 좋아할 만한 단어들입니다. 네. 자, 이것도 빈칸이죠. 그죠? 요것도 내용상 빈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나 솔직히 여기까지만 딱 봐도 그냥 정답은 뭐가 될 거라는 것도 맞춘 줄 알아? 그치, 모델 딱 나왔어. 했어? 아니면 뭐? 모델 아니면 뭐? 모델 아니면 뭐? 똑같은 단어가 모델링하고 똑같은 단어가 뭐야? 이것이 임마 이거. 아이씨 봐. 아 그 이그샘플이지 뭐야? 어? 우리 말로. 본보기 다시 뭐라고? 본보기 그렇지? 모델링 모델하고 이그샘플하고 똑같은 거야? 본보기 이것만 읽고서도 딱 나왔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또 주어하고 동사가 떨어져 있겠구나. 감 오겠죠? People die, parents die 원하였으니까 관계대명사가 나왔으니까. 그 end 다음에 또 후가 나왔네요. 그죠? 예, 네, 여기 1번, 2번. 네. 동사 찾으세요. 어디 있습니까? 너무 느려, 빨리. 여기 있죠, 여기. 그지? 요거, 요게 동사야, 동사. 알았어요? 요 자리에 딴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았지? 그럼 해석 시작. 이러한 부모들은 expose 뭐 한다? 노출시킨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어떤 부모들? 두 가지 하는 부모들이야. 자, 자신의 어떤 삶에 도전을 갖다 어떻게 정직하고 또 어떻게 공개적으로 직면하는 부모들과 또 코비드는 뭐죠? 핸들이죠? 다루다죠? 어려움을 갖다가 다루려고 시도하는 부모 인스테드 오브 시죠? 뭐 대신에 그치 그것들을 피하는 것 대신에 이런 어휘가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알았어요? 자 이렇게 잘 열심히 하려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갖다 노출을 시키는데 이건 당연히 뭐가 나와? 투가 나와 알았지? 어디에다가 노출을 시킨다 시작 이게 프로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해설지 네? 네? 예, 뭐뭐의 친화적인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알았죠? 뭐뭐의 친화적인 작은 자존심의 친화적인 문제 해결 전략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잘하는 부모죠. 다음에 어떤 부모들이 있어요. 시작 어떤 사람들? 자, 어버이든 아닌지 이건 뭐 너무 쉬워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자꾸 딜리드
코비드 핸들 봐봐. 핸들 코비드 딜리드야. 알았어? 네. 에이. 자, 뭘 다루는 것이 이제 어려움을 다루는 걸 갖다 피하는 부분은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빨리. 못하는 거니까 주어 복사니까 S 쓰면 안 되고. 자, 당연히 무슨 적 시작? 부정적인 길을 갖다가 드러낸다. 뭐에 대해서? 어려움을 도전을 갖다가 뭐 다루고 어려움을 갖다가 문제를 갖다가 다름이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네요. 알았죠? 자, 여긴 잘하는 거, 여기는 뭐 하는 거? 못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뭐라 놨어? 요게? 지금 봐봐, 뭐라 놨어? Either way는 정확하게 뭐냐면은 둘 중에 어느 거 하나든 이런 뜻이 돼. 네. 알았어요? 둘 다가 아니야. 다시 말하고 둘 중에 어느든 어느 거, 둘 중에 하나, 어느 거든 이런 뜻이 됩니다. 알았죠? 어? 네. 자, 그럼 시험 문제 뭐 낼래, 니네? 이걸로 관련해서 시험 문제 뭐 내고 싶어? 아니요. 선생님은 이 문장의 위치를 내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은 여기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고? 긍정적인 얘기 나왔고 나왔는데 갑자기 두 개 중에 하나의 방법 어느 거란 얘기했으면 여기는 안 좋은 방법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알았니? 그래서 얘 때문에 오히려 얘 또는 얘 문장의 위치가 상당히 좋은 문제가 되는 거야. 진짜 좋은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는. 알았어? 얘 때문에 오히려 좋은 문제가 됩니다. 에이? 자, 그래서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대디아를 갖다 기억하는 게 좋다.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 도와준다. 뭐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떠한 무대에 자, 자리를 갖다가 마련해 주는데 뭐 하는데 시작. 뭐 하는데 시작. 건강한 자긍심 또는 여기 뭐가 나와. 봐봐. 봐봐 뭐가 나와. 오히려 또 문제를 제시하는 데가 된다잖아. 그치? 요거는 요거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저 아파 얘기 그 얘기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예. 네. 네. 졸려요? 자, 박수. 자, 싸대기. 자, 역사하는 거 한 번씩 쳐주고. 천마. 됐다요? 프로가 몸은 친화적이. 뭐 그런 의미가 있대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내 거 잘 돌아가고 있니? 네, 네. 우리 진도 빠르네요. 22분이요. 뭐가 빨라? 22분이면 좀 빠른 느낌이다. 쉬운가 봐요. 아니야. 어려운 걸 선생님이 쉽게 설명하는 것 뿐이야. 어렵습니다. 이게 니네가 어떻게 혼자 하니? 제 건 맞긴 해요. 혼자는 아무것도 안 해요. 니네 이거 어떻게 혼자 해? 이거 선생님 대충 준비하는 것 같지? 아니야, 임마. 정성껏 준비합니다. 태양에 대다 주면서. 자, 하나의 방식. 이것도 동격이 되나요? 아니, 뭐, 왜이니까 뭐, how, 그, 관계 부사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네, 어쨌거나 대시 들어갑니다. 저희 동사입니다. 자, 무슨 방식? 네, 동격이라 하지 마시고 관계 부사로 합시다. 네. 하울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작가가 뭐 할 수 있는, 자, 만들어낼 수 있는 뭐를 인게이 진행하고 엔터테이닝, 엔터테이닝 자체가 뭐 흥미롭게 하는, 즐겁게 하는 이란 단어가 되죠. 인게이징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해설지에는 매력적이라 나왔으니까 뭐 그냥 우리말 뭐 씨발 뭐 마음대로 해설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 피, 네. 타이얼드 뭐야? 피곤하. 이그조스티드. 엄청 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자, 인게이징하고 엔터테이닝한 그런 아티클 뭐를? 기사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은 자, 바이 아인지 시작. 뭐 함으로써? 배움으로써래. 뭐 하는 것을? 확인하고 쓰고 배치하는 것을. 알았어요? 네. 네. 플레이스가 뭔 뜻이야? 배치하다. 그렇지? 노타란 뜻이 있잖아. 뭐를? 얘가 이제 중요한 거야. 알았지? 뭐라 그래? 어떤 일화? 우화? 뭐로 나왔니? 일화라 나왔어요. 우화라 나왔어? 일화라 나왔어? 네. 일화. 일상적인 어떤 이야기들. 그렇지? 네. 선생님도 가끔 가다가 잠 깨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네. 귤. 오렌지 사건. 오렌지.
그러니까 나 사실 그때 되게 원장님 미워했었거든. 권혁수는 실수할 리가 없다. 그냥 우연의 일치였죠. 이렇게 타이트하게, 타이트는 여기서 뭐라 해서 이렇게 조밀하게? 간결하게 정도로 나왔습니까? 간결하게 정도로 나왔네요. 아이고 씨발아. 삑. 간결하게 쓰여진 이런 미니 스토리스, 작은 이야기들은 딜리셔스, 맛있는 뭐가 되는데 작은 바이트, 바이트는 한입이죠. 네. 그냥 먹을 거리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한입들. 이야기를 그냥 먹을 거에 비유한 거야. 네. 네. 좋아하는 것들이 된다는 얘기죠. 자, 뭐 하는 시기죠? 어떤 먹을 것들? 한 편집자가 묘사하는, 알았죠? 뭐라고 묘사하는? 초콜릿 칩이라고. 어떤 기사들의, 아 이건 초콜릿 칩이야. 맞지? 아 이거 먹을만해. 의미가 뭔지 알겠지? 읽을만해. 존나 재밌어. 존나 맛있어. 아 근데 뭔가 이 새끼 왜 웃어? 뭘 생각해서 웃는 거야 이 새끼야. 맛있겠어 이러니까 씨발 존나 웃네. 자 보자. 자 걔네들은 뭐가 되니? 아 이렇게 잠깐 타이트하게 쓰여진 작은 이야기들이 되겠죠. 걔네들은 여기 이게 좀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네 여기 네, 좀 이상합니다. 일단 이런 수거가 있답니다. 저거 보세요. 네, B 애톰 인까지 해서 뭐뭐에 잘 맞아떨어지다. 뭐뭐를 편안하게 처리하다. 일단 너네도 습관처럼 뭐가 있었으니까 일단 as가 있었으니까 뭘 찾았겠니? 뒤에 as를 찾았겠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요 안은 대동사로 쓰였겠지. 그지? 이거는 뭐라고 해? 뭐 특집 기사? 이 정도로 하자. 그치? 네. 특집 기사 이야기들이 봐봐 이런 것들이 이런 이야기들 우아들이었죠, 그죠? 네. 맞습니까? 네. 얘네들이 어디에서 시작? 특집 기사에서 뭐 하는 것처럼 빨리 잘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여기에서 말고도 어디에서도 이런데에서도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어디에서 시작? 연설이나 설교나 코미디 독백. 혼자 코미디하는 쇼 있죠? 그다음에 이런 책들 강의에서도 좋습니다. 말하는 데는 우와 어떤 일상 얘기 한번 딱 터트려 주는 게 진짜 재밌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걔네들은 work 잘 작동한다. as 뭐로서 lead 앞에 나오는 거 뭐라 그래? 책에 앞에 나오는 게 뭐 제목 서론이라고 안 나왔을까? 느낌상? 첫머리. 네, 첫머리. 그다음에 얘는 결론이 되겠죠. 또는 어떤 사파들 얘를 그리면서 그린 그림들 있잖아요. 네. 예화 또는 사파랍니다. 머대어져 있는 시작 머대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PP입니다. Through the manuscript 그 원고 전체를 통틀어서 됐어요? 네. 예, 정도 흐트러져 있는 그런 이러한 사파들 이런 데에 다 잘 작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죠? 뭐가? 일화 우화가 알겠습니까? 네. 우화 일화라고 나왔냐? 나 자꾸 왜 우화라고 하냐? 우화랑 일화는 다르죠? 네. 그죠? 우화는 뭐 토끼와 거북이 이게 우화죠? 일화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죠? 아낙독트라는 단어가. 그치? 자꾸 왜 헷갈리지 내가? 근데 여기까지 읽은 거 다 필요 없었죠? 네. 왜 필요 없었습니까? 왜 필요 없었어요? 여기까지 다 읽은 게? 문제 풀 때는? 아, 씨발, 이 말에 대한 예를 드는 게 여기서 나오니까. 그죠? 아, 얘가 쉽겠죠, 얘를 드니까. 네. 그래서 얘를 좀 더 봤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인표, 아? 그거 뒤에 예시를 한마디로 줄인 게 앞에. 그렇죠. 네, 주제가 항상 나오죠. 위치 보시고요.
자, 그것들이 어떤 그 무미건조한 정보를 갖다 데이터를 갖다 무슨화 시킨다? 인간 믿게 한다. 인간화 시킨다. 인간 믿게 만든다는 얘기 알았지? 네. 아. 얘들아 뭐 착하게 살아야 돼. 씨발 이러면 뭐 의미 없잖아. 그렇지? 어, 어떤 이론 뭐 할, 설명할 때도 뭐 하면 뭐 이론만 설명하면 뭐해. 재미가 없잖아. 어? 네. 어, 어떤 일화 재미나 에피소드 이런 거 껴서 넣으면은 이제 그게 귀에 꽂고 꽂히겠죠. 그죠? 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예시를 들어주면. 한 기사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까? 자, 힘 좀 내주세요. 자, 주요 어떤 주요 의학 어떤 네, 획기적인 발전이죠. 네. 네, 획기적인 발전에 대한 그런 기사가 포함하고 있어. 모든 종류의 중요한 어떤 정보를. 하지만 그 기사가 뭐해진대? 빨리 뭐해진대? 기억에, 네,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된대. 언제 시작? 일화를 사용할 때 알았어? 네. 네, 뭐가 작가가 인서트 뭐 할 때 삽입할 때 일화를 뭐에 관해 어떤 특정한 환자인데 그 환자의라는 관계대명사 수익격이 나왔습니다. 환자의 삶이 세이브드, 구해졌어. 비코스 오브 뭐 때문에? 바로 그 의학, 그런 획기적인 발전 때문에. 알았죠? 누가 있었는데 이 약 먹고 살았어.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람들은 읽고 싶어 한다. 뭐에 대해서? 시작.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이, 저 사람 뭐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나. Long after readers forget the surprising stress. Statistics, compelling details or key points of history 여기까지 갖다 버리시고요. 자, 롱에 한참 뒤에 뭐 하고 나서 사람들이 잊고 나서, 그치? 뭐를 놀라운 어떤 통계 자료나 또는 뭐는 설득력 있는 이라 나왔냐, 호소력 있는 뭘, 예, 흥미진진하고 나왔어요. 자, 흥미진진한 어떤 세부상이나 어떤 한 이야기의 어떤 키포의 핵심 포인트 이런 걸 갖다 잊어버리고 한참 뒤에 걔들이 기억하는 거 뭐다? 시작. 일화다. 일화. 알았지? 근데 무슨 일화래요? 컬러풀한 일화다. 이 단어도 괜찮습니다. 맞죠? 아, 다채로운. 맞죠? 네. 일화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의미가?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의 중요성을 갖다가 그치. 말하는 것보다 뭐 했대? 보여줬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말하는 것보다 보여줬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이것도 어차피 일화도 말하는 거긴 말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미지가 막 생기잖아. 그 사람 얼굴도 그려지고 이런 예시까지 막 선생님 가서 오렌지 사건 벗고 얼마 처절한 이런 거 하면 애들 다 기억난단 말이야. 네. 그날 수업 배운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렇잖아. 예, 알겠습니까? 네.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보여줬다. 이것도 뭐 비판 좀 생각해 보세요. 컬러풀한 이거라고 생각하고 좀만 샷다 하고 싶어요? 컬러풀이나 다채로운. 네, 다채로운 뭐. 네, 화려한 다채로운. 좀만 샷다 하겠습니다.